네, 먼저 시간에 이어서, 어, 26분에, 어, 법신 비상분 경문을 한번또 읽고,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래를볼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래를볼수 있습니다. 이제 수보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보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 못해서 이렇게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참 말세 중생들 근기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신심도 없고 그냥 현상만 보고 쫓아다니는 이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틀린 말을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진실을 유도해 들, 듣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의 어떤 그 방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야보스님은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이거든요. 그요 뒤에 놓으면 이제 뭐 놓느냐 하면은, 어, 어 전륜서왕. 전륜서왕을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보리가 이렇게 틀린 이야기를 해주니까 부처님이 할수 없이 전륜송황을 끌어다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륜송황은 어떤 사람이냐? 에, 인도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진실다운 그 임금으로서 에, 일체 무기나 창을 쓰지 아니하고 천하를 통일한 분인데 이셋치 혀로 가지고. 인도천을 통일을 한 이상적인 그런 그 임금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임금이 부처님하고 생일도 똑같고 또 모양도 30 이상 8 0종을를 갖췄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와 똑같은 30 이상 8 0종을 갖춘 전륜소왕도 그러면 열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보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닙니다. 전륜소왕이 <laughs> 어째 부처님과 같겠습니까? 하는 대목이 뒤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하시고 말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이제 금강경이 이게 공덕경이라 하기도 하고 이 금강대 금강경의 그 진리를 바로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금강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삼천 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지고 만든 검은 보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한 공덕도 복덕도 크지만은도 사국계를 바로 아는 공덕만 원하다 이래 나왔거든요. 이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야. 이게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바로 모르니까 모두가 사국계만 입에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사국계만 많이 외우면 복이 많고 공덕이 많은 줄 알고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욕심이 가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범소유상이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이라 그합는데이 그때 그 적견 열에는 열애를 본다 할때그 견자는 볼견자를 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볼견자를 쓴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본래 진실한 청정한 순수한 우리 인성 본성 불성 그 불성을 확실히 내가 보고 의심 없이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견자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근기가 수행을 해서 이참 이렇게 본래 본각을 갖다가 또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불각이 되었는데 그 불각이 본래 본각으로 돌아가는 시각, 비로소 이제 부처의 깨달음을 알았다 시각이거든. 그 시각으로 딱또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냥 내가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열애의 그 자성청정성을, 나의 자성청정성과 같다는 걸딱 바로 확인해버리는 걸할때 그때는 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의 경지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재물이나 보물이나 뭐 이런 그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또 누구를 위해서 보시를 하고 줬다 하더라도 부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줬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어도 부처님은 한 중생도 제도 한 바가 없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거 뭐 보석 같은 거 그런 거 명예나 또저뭐고꿈 어? 같은 말이지. 어그뭐 음, 여러 가지 그 보석 같은 거 이런 거 명예 뭐 벼슬 걸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그래 뭐 계약에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지에 간 사람은 보석을 그렇게 줘도 별로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뜻에서 칠보를 가지고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시한 공덕보담도 그 범소유산 개시험왕 약견재상 비상적견열의 사국계를 자기화 되어버리고 자기가 거기에 경지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열의 청정성과 나의 열의 불성의 청정성이 같다는 걸 확실히 자기가 체험해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을 지금 이 보석을 준 것보다 낫다는 소리예요그 이치를 모르고는 그냥 계속 그게 낫다 하니까 그냥 거기에 욕심이 어두워가지고 사국계만 자꾸 이제 입에서 애올라고 덤비는 거야. 이해 갑니까? 예. 아유. <laughs> 그래서 여기서 볼견자를, 그래서 볼견자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볼견자는 바로 열애를 말하는 거예요, 열애를. 내가 열애 경지에 들어간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석이 그게 뭐, 그게 저게 뭐고 비대가 되겠어요? 배대가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관자를 쓰는 거는 뭐냐, 이 볼, 관자는 내가 그렇게 경지에 체험하고 그런 경지에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확인된 것은 아니대. 추적으로 또 이렇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짐작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근기는 다루 들어간다 이 말이오. 가랑잎을 가지고 돈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꼬운다 이 말이야. 응?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 볼간자를 쓰는 거야. 이건강경 이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하근기를 끌어들이기 위한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그 법문의 내용이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자와 견자. 견자는 열의 그대로 열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고 관자는 예를 들어서 음저 사람이 차도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기를 내가 말이지, 엄청난 은행에 돈도 많고 말이지, 부자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아이가.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행에 돈이 많은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은행에 돈이 많을까? 없을까? 하는 거는 그 모양과 차를 보고서는 추측을 하잖아. 많을 것이, 많을 것이 많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 요 그죠? 렇 그런데, 그거는 그때는 뭐냐면은 볼간자를 쓰는 거야. 그거는 비유로서, 추측으로서, 짐작으로서 중생 교화를 끌어들이는 포교 법문 그 어떤 그런 그 흐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진짜인지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어떻게 한 누가 합니까? 누가 알까요? 어? 본인이 안다 가면 되지. 본인은 이미 사기치려고 들어갔는데. <laughs> 그거는 그 은행 직원이 대반 알아버리는 거야. 은행 직원이 딱볼 때는, 아, 이건 짝퉁이구나. 그때는 짝퉁이다 갈 때는 은행 직원이 아는 거는 뭐냐? 볼견자를 쓰는 거야. 확실한 거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 칠보 보시를 가지고 복덕을 짓는 것보다도그 사국계를 외우는 것만 원하다. 하는 것은 사국계의 정신과 사국계의 실천과 사국계의 자기 일상생활에 인격화 된 것은 그건 그냥 열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열애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면 보시하고 이렇게 우리 선행을 하고 이러는 것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것도 역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자,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선행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하는데,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어떤 그 착한 성품의 성근에 따라가지고, 그 선행이 질이 다르다, 이 말이야. 질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어떤 그 교묘한 그런 그, 어 자기 이기심을 목적을 해 가지고 선행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연말 연시에 뭐 조금 하고서는 막 그보다도 더 크게 말이죠. 홍보 활동으로 과대 평가해 가지고 그냥 막 되게 막 그걸 활용하고 쓰잖아요. 그거는 이제 선행 중에서도 이제 제일 뭐냐면 C급 선행인 거라. 쉽게 말하면, 시급 선행이다. 그거는, 아, 먼저 시간에 말했듯이, 가짜 자기 자에게 쏘아가지고 가짜 자기 자에게 넘어가서, 그게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행은 다 같은 선행인데, 그죠? 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조금 차원이 높아진 선행은 어떤 선행이냐? 그, 거기에서 차원이 더 높아진 선행은, 아,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고, 다 참, 아, 내가 참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 행복은 내가 더 스스로 진실로 잘 아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건 내 진실된 나의 행복의 바람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알고, 이제 선행을 하되 이제, 좀 상을 안내고 이제 선행을 한다 말이야. 그 무주상 보시한다 이거 육바람이래 무주상 보시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선행이라도 질이 좀 고급하고 선행이라도 좀 질이 좀 양질이 좋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B급 선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A급 선행은 어떤 거냐? A급 이건강경에서 지금 말하는 A급 선행은 뭐냐? 범소유상이 계시 험망인 줄다 안다 이 말이야. 그건 뭔 말이냐 하면은 모든 선행을 그렇게 좋게 다 했다 손 치더라도 했다는 그 생각 기억까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건강경 대의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거짓 나의 거짓 아에게 속지 않는 걸 갖다가 아공이라 하고 또이 저게 법이나 인연법이나 이런 법에 속지 않는 거 정말 해서 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아까 B급 선행이라 했잖아. 그 B급 선행은 이제 벚공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아공 벚공 다음에 구공이잖아. 구공은 뭘까? 구공은 아까 말했듯이 A급 여기서 말하는 A급 선행이야. 흔적까지도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줬다는 그 흔적도 없고, 저 사람 기억도 없고, 저 사람에 대한 막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줬을 뿐이에요. 여기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A급 선행이라.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요 A급 선행에다가 관자를 붙이는 거예요. B급, C급에는 아좀 관자를 붙인다, 견자를 붙이는 거야. 그러고 B급 예를 들어서 C급은 관자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알겠지. 네. 그러니까 야보스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야보스님이 틀렸다 이라는 거야. 딴 말도 안 하고 딱 간단하게 그 수보리가 틀렸다. 그, 이제, 틀렸다 그러면서, 틀렸다 하는 이 소리 안에는 또 다른 뜻이 또 있어요. 그건 한쪽에 치우친 너의 마음 쓰는 용심인데, 정말 나, 너의 진심은 뭐냐? 그 전부 다, 다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유주, 유주상보시, 무주상보시, 나 좋고 나쁘고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그게 이제 중도라고 그러는데, 이 중도로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살려내지 않는 것은 죽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틀리다 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 또 뭐라고 그런가 한번 봅시다. 아, 뭐라고 나왔습니까? 또 다른 말로 야부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흙으로 가지고 빚고 나무로 조각하여 비단에 그림 그리고 청색을 칠하고 녹색을 바르면 다시 금으로 장식하도다. 만약 이것을 열애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간시현 보살님이 웃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 했죠? 기억 납니까? 안 나요? 아, <laughs> 진짜. 좀, 좀, 좀지라치다 이거를 잘못 설명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시간을 하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흙을 빚고 나무를 파서 비단에다 그림 그리고 청색, 녹색을 칠하고 황금으로 입힌다는 건 이걸 뭘 말합니까? 부처님은 지금 이 부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 형상을, 이거를 여기다가 부처님 형상인데 단견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 쇠로 만든 것이고, 그게 모구, 나무로 만든 것이고, 그 흙으로 삐져서 만든 것인데, 쇠는 용광로를 못 지나갈 것이고, 흙은 강물을 못 지나갈 것이고, 또, 저, 뭡니까, 어, 나무는 음, 불로 못지나간 것인데, 그 무슨 그게 있습니까? 다 관념이고, 다 형식이고, 관습에 빠진 것이지, 뭐, 그걸 그렇게 중요시 얘기입니까? 그냥 뭐, 내 본성 자성 한 생각 돌리면 되지요. 하고서는 이따이지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이따이지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백만은 남에게 좋은 일 해놔놓고는, 1억 정도 이익 보려고 덤비드는 사기꾼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야. 부처님의 불상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부처님의 불상을 저번 시간도 말했지만은도 부처님의 불상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말이지 부처님의 불상과 내 청정한 열애의 청정성과 내 본래 성품과 조금 더 다름이 둘이 아니다는 거야. 하나로 본다는 거야. 내가 32청정상을 3 0 32가지의 청정행을 향하고 여기서 청정행을 향한다는 청정이라는 것은 대가도 없고 조건도 없고 조금도 말이지 거짓이 없고 순수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그 그를 그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를 상생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서 기쁨을 삼는 것을 갖다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 청정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나의 본래 청정성과 그 청정성으로서 부처님을 바라볼 때내 청정성이 부처님에게 가서 비치면서 부처님의 비친 그내 생각이 나에게 되돌아올 때는 그것이 부처님의 모든 30 이상 80종어가 내 마음속으로 그냥 그대로 와서 전부 다 비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내 본래 청정성과 둘이 아니라는 거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기 때문에 측한 마음으로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측한 마음으로 그냥 목숨을 걸고 지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런 공덕을 내가 되돌려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을 지 가지고 부처님께 참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인과 법칙에서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저거는 나무로 만든 것이고 저거는 물로 뭐 돌로 만든 것이고 이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 엎드려가 절한다고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고 그게 뭐가 돌아오겠어요? 그 돌아오는 것은 내가 생각한 그대로 돌아온다 이 말이야. 저건 나무고, 저건 뭐야? 어? 돌이고 그대로 돌아오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지가 그대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데 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나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 잘했다 하고 피눈물을 흘렸다 하고 참으로 참의 기도를 열심히 했다 하는 거야. 그 왜, 그 뭐냐? 굉장히 어리석은 거야. 자기가 미리 그거를 갖다가 자기 진실성이 가짜인 자기에게 엎어져 가지고 매달려 가지고 피눈물을 흘려 본들 그거는 자기 고집을 갖다가 더욱더 자기 자존심을 더욱더 굳게 만드는 거야. 그 정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굳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데, 법을 잘못 알면 안 된다니까. 법을 잘못 알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크으으 엄청난 기도를 하면서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도하면서도 헛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가짜인 자기에게 매달리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른법을 알고 바른 진리를 보는 눈, 정문을 갖춰가지고 기도나 연불이나 주력이나 참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할때 그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한 그것이 그대로 전부 다 나에게 오롯이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내가 오롯이 받는 거예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짓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형식이나 어떤 말이지 잘못된 자기 욕심이나 고정관념이나 이것을 짊어지고 지고서는 부처님 앞에 아무리 울고 불고 매달리고 참회해본들 그거는 자기 거짓 자에게 울고 불고 매달리고 거짓 자 속에서 자기의 그 자존심을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또 하나의 업을 굳게 만드는 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 갑니까? 네. 아, 참, 고맙다. 간시현 보살님이 하하하하고 웃었다, 이 말이야. 왜 웃었습니까? 간시현 보살님이, 간시 보살님 불상을 모셔놨는데, 와서 참여하고 기도를 하고 앉았는데, 보니까 간시현 보살님이 바라보니까, 순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걸 다 지고서는 관시음보살님 앞에 엎드려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저먹고관시음보살님내 원을 들어 주세요내다 뭐 들어 달라고 욕심을 바탕을 깔고 하니까 관시음보살님 쳐다보니까 하하하하 웃었다 이 말이야 우째철에 어리석은 중생이 있나 싶다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laughs> 바로 보라고 야보선님이 딱 일침을. 줘. 이 선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일침을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도 정견에 눈을 떠라. 이 말입니다. 이 중도 정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열반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상락아정이라는 말이 있거든. 상락아정. 여기서 상락아정이라는 말은 여기서 쓰는 아 자는 말이지 참 진화를 말하는 거예요. 참 진화. 참 진화는 청정하다 할때 정자를, 깨끗할 정자를 쓰잖아요? 이 불교에서 깨끗할 정자를 쓸 때는 뭘로 봐야 된다 했죠? 어? 진공을 봐야 된다 했지? 한열 번만 더 하면 이제 확실히 되겠구나. 참 진공을 봐라, 이 말이야. 참 진공을 본다는 건 뭐냐면은 참 진공이 참 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참 진공이 참나기 때문에 참진공의 참나로서 내가 일체 선행을 전부 다 하면은 그게 상락이 된다면 항상 즐겁다 이 말이야. 그 항상 즐거운 게 누구여? 그게 보현 행운이다 이 말이야. 보현 행운. 그러면 아정은 누구여? 문수다 이 말이야. 문수고 아정에서 그대로 상락에 조건 없는 선행을. 만행을 베푸는 사람이 보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라가정이라고 그러는 거요. 응? 어? 이해 가지요? 어, 그럼 또한장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수보리야. 어, 이제 나오네요. 수보리야.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볼수 있다면은, 그럼 저전륜성왕도 그러면 열애겠구나.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전륜수왕도 그러면, 내하고 생일도 똑같고, 날도 똑같고, 말이지, 나이도 똑같고, 말이야. 아, 그리고 말이지, 어, 30 이상, 80 정도 똑같은데전륜수왕도 그러면, 열애겠네, 이제, 이말이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보리가 하는 말이, 세존이시여, 제가 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뛰어난 모습만으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 이제 수보리가 이렇게 싹 뒤집어 버리는 거요. 예 그럼 이 수보리 목적은 성취한 거예요 수보리가 몰라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주작이 맞아야 되는 거야. 스승이 이런 말을 탁하니까, 스승이 좀더 진지하게 쉽게 말씀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보리가 모른다고 시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 받아 가지고, 몰라, 네가 그렇게 뺏게 말못 하나? 그러면 전린수한도 그면 내하고 똑같은 열래냐 이렇게 이제 탁 하는 거예요. 이제 수보리는 그걸 넣을, 그 말을 부처님에게 빌리려고 이불로 방편을 쓴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자기 목적을 잃었으니까 이제 중생들이 이해를 하겠다 싶어서, 아유, 부처님 제가 잘못 날았습니다. 아고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요즘 뭐 신경 쓰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몰랐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보리가. 이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경을. 어. 그래서 앞에 착 틀리딱 하는 말은 추측과 관념적으로 짐작으로 법을 보니까 틀리딱 행기고 또지금의그 틀리딱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양변을 다 살려내야 되겠다 이 말이야. 살려내는 그런 거 살려내 야 되는데 못 살려내니까 또 이제 틀렸다고 한 거야. 그럼 요거 두개다 틀렸다는 것이 다틀리 면은 마지막에는 뭐냐? 마지막에는 이래도 틀리다 해도 맞고 맞다 해도 되고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건 뭐냐 내가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엄청난 사업을 해 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한 큰 벼슬도 했다. 관력도누리다 또 뭐, 장관 아니라 뭐, 대통령도 하고 뭐, 다 했다, 이 말이야. 내가 그 돈으로 가지고. 그래, 다 해놓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삶이기라 뭐, 진실은 무엇이었냐,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 돈도 그리운 것도 없고, 벼슬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 그리운 것이 다 했다, 이 말이야. 다한 사람이, 그거를 다 버릴 때는, 그때는 저놈이 거지다캐도 뭐 관심이 없고 네가 잘났다 해도 그게 혹 그게 하지를안 하고 뭐라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보스님께서 하시는 지금 원하는 거야.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법을 제대로 알면은 이게 얼마나무하는 우리의 자성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 자성이. 그런데 그런 거를 몸 갖춘 사람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배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막 여기에 대해서 추측으로, 짐작으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가지고 그런다 이 말이오. 그렇죠? 어.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걸 다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다 이 말이야. 왜? 이미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무상한 줄을 알고 그게 다 실체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집착하고 그게 목숨 걸지를 않는다 이말이야 지금 이제 30 이상 80종호가 좋지만은 도30 이상 80종호에도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그러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이, 여기에서는 이제 보는 게 뭐냐면은 진공묘유를 드러내는 소리다. 색 그대로 공을 드러낸 소리고 공 그대로 색을 드러낸 소식이다 이 말이야. 이거 진공맥이라.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색적 시공 공적 시식이라고 했거든. 적이라는 말은 적이라는 말은 볼견자나 마찬가지로 적이라는 말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면 누가 그러냐? 열애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면은 색이 곧 공이고 공이 즉 색이라는 이 정견이 열린 사람이 열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안이 안 열린 사람은 꽃이면은 색 그대로 그 색이 실상이었고 실체가 없고 공한 것을 보지 못하고 소성은 어떻게 보느냐? 그 모습 그 꽃이 말이지. 다 분석, 분석, 분석해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성이 공부하는 법이고, 대성은 뭐냐? 그냥 대성은 적해서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죠? 적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적해서 안다는 거는 색 그대로 그냥, 색에서 그냥 공을 봐버리고, 공에서, 공이 다 없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색이 드러나가지고 색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공 그대로 그냥 색을 봐버린다, 이 말이야. 요거, 요대로 지금, 공을 봐버리고, 요거 요, 공 요대로 색을 봐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대성의 색적식은 공적식식이라고 하는이 적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이님의 그, 어, 정말에서 이, 이 뭐라고 하는 착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법을 보는데 항상 어리석어 가지고 자기 중생 업을 착각해 가지고 업에 매몰돼 가지고 집착해 가지고 보는 그것도 따지고 알고 보면 그것도 자기 본성 불성에서 나온 거야 불성의 작용이다 이 말이야 불성의 작용인데 자기 스스로가 욕심에 가려 가지고 집착을 일으키고 착각한 거다 이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불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우는 것도, 괴로운 것도, 슬픈 것도, 욕심내는 것도, 화내는 것도, 이거 다 불성에서 놓은 거다, 이 말이야. 바로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불성에서 놓아가지고, 이거 전부 다 반야 지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임금의 그, 이제, 요 뒤에 놓으면은, 임금에 쓰는 칼은 말이지, 왕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야보스님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그 말은 뭐냐? 살린다는 것은 정말에서 그 어리석은 그 중생 집착심이 그것도 본래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우쳐주는 것이고 죽인다는 것은 거기다가 또 그걸 또 예를 들어서 좋은 거는 좋다고 집착하는 거 있잖아. 집착하는 거는 또 끊어주는 거라. 그래, 그 말이 요 뒤에 나와. 이제 한번 보자고. 에? 이제 이렇게 미리 이제 깔고 들어가야 돼. 아그 어, 다음에 이제 뭐라고 놓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이 485페이지죠. 모양 있는 몸 가운데 모습 없는 모, 몸이어서 금빛 향로 바로 밑에 무쇠로 된 골륜산이다. 눈에 보인 모든 것이 내 집안의 물건이니. 영산해상 세존님께 그 무엇을 묻겠느냐 왕이 칼을 잡은 것과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왕이 칼을 잡은 것 이래놓으면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요거를 갖다가 잘 들으세요 설명을 해드릴게 자 모양 있는 가운데 모습 없는 것이었 했거든 그죠? 그럼 여기서 모양 있는 가운데는 뭐냐 하면은 모양 있는 거는 화신부을 말하는 거예요. 천백억 화신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 보는 것이 요거는 단풍잎이 붉고 저거는 보라색이고 요거는 희고 이게 전부 다 모양이 있는 천백억 화신으로 보는 거야. 가지가지 천 백억 가지의 열애를 본다, 이 말이야.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열애를 본다, 말이야. 이건 상당한 차원이야. 이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열애를 볼수 있습니까, 여러분? 열애가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열애가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은, 열애는 둥근 거르에 담으면 둥근 열애가 되고 모난 그러게 물을 담으면 모난 열애가 되고 천 가지 만 가지 천백억 하신의 열애가 출현하는 거야. 일체가 유심적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생명 세계가 전부 다내 마음에서 나갔다 이 말이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처님 보는 것도 내 마음에서 나간 거를 내가 그대로 그그 그 공덕을 내가 그대로 서로지 받는다 했잖아. 내가 청정한 것을 보냈기 때문에 청정 그대로 내가 받는다 했잖아. 그거를 아니고 자기 고집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 어리석음을 가지고 보냈으면 그대로 어리석고 자기 자존심, 그, 그 고집을 굳히는 것만 되돌려 받는다 했잖아, 약간. 어? 인가 분명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모든 생명세계는 전부 다내 마음에서 나갔다, 이 말이야. 내 마음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열애 하시니라. 그래서 열애가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꽃이 피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건 선적인 도리야. 열애가 가면은 전부 다 꽃이 피고 생명이 사는 거야. 일체가 유심조에 이치가 그렇다 이 말이야. 여,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야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야 이거는 그러나 건강경은 이거를 원하고 있고 건강경은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 있는 가운데 천백억 하신 속에서 또 진공을 본다 이 말이야 아까 스님이 말했잖아요 어, 진공을 본다 이 말이야 색 그대로 공을 본다 했잖아. 그렇죠? 처음에 지금 이야기안 되면 듣기만 해. 다음에 또할 테니까. 이거 한번 들어가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실은 다 같은 일에 배우는 입장이 있지만은 또 저는 이것을 믿는 마음이 상당히 깊고 이걸 믿는 마음이 상당히 강한 것이고, 여러분은 이거를 잘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고, 이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한 거, 그 차이점이라. 그러니까 이걸 자꾸 들어서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믿게끔 만들고,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갖다 신하게끔 만들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금생에 다성불 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는 모습 없는 가운데에, 모습 없는 것은 뭡니까? 진공이죠? 진공 그대로 천배하신 색신을 본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건 알겠죠? 그리고 금빛 향로 바로 밑에 무쇠로 된 철골륜이 다 했거든. 이거는 이제 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야. 이게 비유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예, 뭔 말이냐면은 금빛 향로라는 말은 금빛 향로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 향로가 금빛 향로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거는 천백 하신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무쇠로 만든 철골륜다 했거든 그러면 골륜이라는 것은 뭐냐 뭐냐면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올려면 골륜산을 넘어야 됩니다. 골륜산을 넘는데 골륜산은 거대한 산인데 말 없는 침묵을 지키는 산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골륜산 색깔이 뭐냐 검다 이 말이야. 그걸 뭘 비유했냐 진공이다 비유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정말에서 유상신 가운데 무상신이고 천백억 하신 가운데에 청정 진공을 말하는 거 청정 진공 가운데에 화신불을 말하는 것이고 금빛 항로 밑에는 무쇠로 된 철이요 철 위에는 바로 금빛 항료다 이 말이야. 그럼 금빛 항료와 철곤륜이 둘이냐? 하나죠. 색적 시공 공적 시식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철골륜이라는 말은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눈에 보이는 금빛 향로는 뭐냐? 금빛 향로는 보현행운이고 여기서 철골륜은 뭐냐? 문수지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알겠죠?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선적으로 비유로 자연의 이치를 끌어다가 했기 때문에. 이게 설명 안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을 금빛 향료하고, 또뭐 무쇠로 된 철골륜이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나?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두두 물물이 다내 집안의 물건이다. 이 말이야. 자, 금빛 향료나, 또검은그 밑에 바탕에 철골륜이나, 그건 다한 몸이잖아. 그와 같이 같듯이. 눈에 보이는 두둔물문이다내 집안의 물건이다 말이야.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열애의 천벽하신이라고 그랬죠. 이게 어디서 나갔습니까? 내 마음에서 나간 거야. 내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름을 지어준 거야. 내가 이걸 아름답다고 해준 거야. 내가 이걸 푸르다고 했고. 그러니까 내자성열애가 여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고 또 천지 우주 삼라만상이 불성이 꽉 하나가 되가 있으니까 청정열애 자성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생명이 피어나는 거야. 알았어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모두가 다내 집안의 물건이다 이 말이야. 내한테서 나간 것이다 이 말이야. 하필 영산에 계시는 세존께 물으려. 이 영산에 계신 세존은 뭡니까? 법화경에 영산 해상이 나죠 네, 법화경에. 그러면 부처님이 영산에서 그 법화경을 설했잖아요. 그 설한 것이 말이지. 따로 이거 뭐 저게 그저 인도의 영산에 그저거 영축산에 가서 법화경을 볼게 있냐? 내한테 법화경이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저 인도로 안가면안 되지. 그렇잖아. 그거는 또그 속에서 또 부처님을 본다 이 말이야. 이게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 왕이 칼 잡은 것은 양날이다 그랬잖아. 요 밑에 나오죠? 왕이 칼 잡은 것은 양날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 살려낸다는 거야. 다 살려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과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붙잡혀 가지고 종이 되어가 있으면은 이게 말이요 이게 지혜가 열리질 않요 안만 일러줘도 지혜가 안 열려. 손에 지켜줘도 몰라. 고집이 딱 자기 업이 딱 가려 가지고 업에 딱 종이 되어 버리면은 절대 말이지. 응? 지부동이라 그러니까 기도로 한다, 염불을 한다, 참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모두가 다 해도 자기 업의 고집성에 가려 가지고 자기 업의 고집성을 붙들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은 뭐 돌려받습니까? 어? 아니 돌려받는 건뭐 돌려받느냐고? 자기 가짜인 행세하는 그것만 돌려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더 굳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언제 성불를 할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왕이 잡은 칼날은 양날이다. 그 양날은 집착대가 있고 병든 거를 갖다가 끊어준다, 이말이야 끊어주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야. 살린다는 거는 무조건 병든 거는 끊어줘야 되고 집착된 거는 끊어줘서 살리 주는 것이고, 또 너무 공에 집착해 가지고 당연히 빠져가 있는 것은 또 그것도 또 칼로 뺏어 끊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바로 보고 바로 아는 것을 뭐라 하느냐, 이거를 중도라고 그럽니다. 중도 아시겠죠? 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